최근 등남 소식을 전한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킹기훈이 뭉클한 글을 남겨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킹기훈은 지난 2015년 데뷔한 뒤 유쾌한 입담과 먹방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었으나 그는 과거 의료 뒷광고, 선정적인 방송, 타 유튜버 왕따 논란 등이 구설에 오르며 비판받았고 한때 165만 명에 달했던 유튜브 구독자 수는 현재 119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킹기훈은 BJ 퀸가영과 지난 2018년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3일 결혼 5년 만에 2세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 받기도 했었죠. 이런 킹기훈이 최근 아프리카TV 방송국 게시판에 근황공지 호복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날 그는 곤히 잠들어 있는 신생아 아들 사진을 공개하며 가연이도 잘 회복 중이다. 옆에서 간호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호복이를 낳아준 가연이가 많이 고맙고 사랑스럽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번에 태어난 호복이와 고생하는 가연이를 보며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들었다라며 어릴 적부터 항상 사고만 치고 꼴통으로 살아왔던 제가 23살부터 방송이란 걸 시작하고 뜨기 위해 오만짓거리를 다해가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됐다라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킹기훈은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들이 하나씩 생기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방송을 하다 26살에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 후에는 더욱 큰 사랑을 받다가 31살이 된 지금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라며 이 모든 기적같은 일들이 다 시청자분들 덕분이다 너무 감사드린다 라고 고개를 숙였죠. 또 결혼 후 나중에 태어날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자 라고 다짐하며 방송을 했었다. 그러나 그 다짐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 제 과거의 잘못과 수많은 실수들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작년 재작년 방송도 잘 하지 못했다라며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같은 잘못과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아빠, 남편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하루에 몇 초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죠. 이에 대해 유튜버 양팡은 오빠 언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새해부터 호복이랑 함께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네티즌들 또한 호복이 너무 귀엽다 항상 응원할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이젠 셋이서 행복하길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